진짜 좋다. 그냥 자연스럽게 타는 거 아니냐. 어머머머. 근데 이거 바깥에서 보이나? 아니? 보이는데. 아! 실제로 이제 여기 계신 여섯 분이 여기서 학습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방은 세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룸메이트를 정해서 두 분이 방을 하나씩 이렇게 써야 되는데 누구와 방을 쓰고 싶다 이걸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 큰 방 제가 방이 틀려? 누구랑 맞아. 제일 큰 언니니까 룸메이트 정을 했더니 무슨 안주인 싸움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일주일 전에 그 타이틀 촬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저희가 좀 어떤 사람하고 방을 함께 썼으면 좋겠냐, 누가 좀 성격이 괜찮은 거 같냐, 저희가 좀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렇죠. 아니, 찍었어요? 아니, 그 스케치 아니었어요, 스케치. 예. 무서워. 내가 독재 언니만 아니었어요. 예절 씨네. 언니 나는 저때 언니 드레스 입었어요. 아 저도 인터뷰할 때. 우와 너 성격. 그건 나도 모르니까.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카메라가. 양정 씨가 저분이죠. 양정 씨가 저분. 야. 언니 옆구리 인사 안 해. 교육에 가서 햄버거 소녀도 안 나와. 교육에 가서 햄버거 소녀도 안 나와. 햄버거? 이 사람 양미라. 야, 누군지 야, 몰랐던 거야? 먹어서는 알아도 했어요. 되게 못되게 나왔잖아. 못되게 나왔잖아. 잘못을 놓쳤나요? 잘못을 놓쳤나요? 민정 씨? 민정 씨? 아니, 노래 불러달라고. 오직 그 이유? 플러스만 부르는데 다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을 좀 배우려고요. 기본을? 누구랑 은 좀 방 쓰는 게 좀 그래요. 누구는 좀 아직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사람은 없고 가끔 혼자 있게 해주세요. 나 진짜 그런 거 없는데? 그래도 이제 정화 언니가 독특하신 것 같아. 독성물이구나. 저 그런 성격 좋아해요. 뒤끝 없어야 되니까. 우리 뒤끝 그런 분들이 오히려 뒤끝이 없고 할 말씀 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멤버 중에 누가 제일 뒤끝 있어서? 공선이. 저런 애들이 의외로 하고 있어. 그러고 있는 사이에 와. 은희 언니? 왜? 남자랑 잔 거 같아. 야! 야! 옷을 가리고 갈아입고. 어, 마이 갓. 제발 좀. 제발 내 남자 사람인데. 먼저 진재영 씨. 애교가 정말 아시더라고요. 난 애기가 옹알이 하는 줄 알았어. 자꾸 옆에서 옹알옹알 되는 소리 들리는 거야. 언니만 아니었어. 언니만 아니었어. 부담스러운 사람? 잘 몰라서 다 복잡하셔. 왜? 남편과 처음부터 좋아하는데 어디? 내가 돋보인다. 내가 돋보인다.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나 이 용이 먹어. 누가 사실이 먼저 왔다. 예지원 언니? 네? 여성스러우니까. 진짜? 그럼 제일 누가 못 가도 같은데 골드미스가 간대서 제일 누가 못 가도 같은데.
저주다 저주. 청바지. 아, 저걸 찍었단 말이야? 안 갖다 주셔도 되는데, 내가 먹어야 돼. 200일을 좀 더 먹어. 야, 드라... 올드미스잖아. 누가 제일 그릴스 입고 샌드위치를... 인정이. 근데 누가 올드미스 아닌 것 같아. 돈 나. 없어 보여. 돈 없어? 서울에 집 샀는데? 서울에 돈들이야. 다른 집 전세값도 안 되는 집을 내가 샀지. 너보다 덜 올드미스 누군 것 같아. 내가 재혼이 나요. 내가 재혼. 아, 너무 웃긴다. 근데 돈은 좀 너보다 없어 보여? 얼굴은 좀 쉬웠어, 언니가. 야, 지금도 떨어져 앉아 있잖아. 여섯 명 다 모인 거 처음이잖아요. 어때요, 멤버들은? 어, 좋아요, 다. 오늘 다 처음 보신 거죠? 저는 다 처음 봤어요, 오늘. 어. 다. 방이 세 개인데 두식두식 떠야 돼요. 아. 혹시 파트너가 같이 룸메이트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나 상관없어요, 정말로. 그래도 혹시? 편한 사람으로 하려면 윤희 씨나 동선 씨인데 윤희 씨는 나이가 많으니까 동선 씨가 더 편하겠죠. 아, 어. 나 여러모로 상처하고. 시키시는 스타일이세요? 시키진 않는데 그냥 본심을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 하다 보니 나오는 좀 많이 안 방송하다 보면 누가 제일 시기 먼저 할 것 같아요? 진짜요? 진짜요? 오. 어, 다리를 쭉 뻗었어요. 어, 늦게 들어왔어. 아, 또! 아, 또! 아, 끝이구나, 끝이야, 끝! 난 걱정하지. 아, 진짜 빨리 지났어. 아니, 솔직히 진짜 좀. 아니, 근데 얘는 풀어서 울어도 돼요? 아, 눈물이 나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장난으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때는 장난인 줄 알겠는데 저건 진짜 속마음이잖아요. 진짜 속마음이니까 어, 진짜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았나 싶기도 하고 어, 망감이 교차하는 게 어, 너무 속상하네요. 특히 얘예요. 특히 얘예요. 어떻게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제 합숙을 하면서 진재영 씨가 째려봐요. 너무 좋습니다. 아, 언니가 좀 쉬기 쉬었잖아요, 그렇죠? 야, 서먹였어. 근데 분위기가 못 마셔, 이거. 근데 저야말로 정말 기분 나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왜요? 저랑 같이 방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다들 진재영 씨도 자기가 돋보이고 싶어서 나랑 쓰고 싶어 하시는 남정아 씨는 저를 몸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제일 어리니까 아무래도 은희 씨보다는 편하다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방 쓰면 불편할 것 같은 거 세표 받았어요. 그래서 소원 씨가 여기 거실에서 편안하게. 아, 이제 확실히 고쳐줘야 돼요, 형님. 이제 저희가 이제 룸메이트를 룸메이트들을 다 이제 투입, 연결을 시켜 줘 가지고 예. 이제 각자 이제 방에 지금 그렇죠. 배정을 받았죠, 형님. 예. 야! 신났다. 처음에 야. 신나. 나도 신났다. 우리 방이다.
야, 난 내가 이 방을 쓰게 될 줄 몰랐구만. 야, 뛰지 마, 뛰지 마, 이동하지 마, 이동하지 마. 언니 이게 우리 방이야. 너무 좋겠죠. 아유. 그럼 이것도 우리 거야? 욕조 욕조? 완전 우리 거지. 자,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생라면. 나 생라면 부사 먹는데 제일 좋아. 이것도 다 생라면. 동물을 부서 먹어요? 힘들다. 언니는 소주 잘 마셔? 나? 응. 소주 완전 사랑하지. 네, 요런 걸 갖고 왔단 말이야. 아, 거의 사랑한 걸 말이야. 우리가 저거 소지품 감사 한번 했어야 돼, 소지품 감사. 한번 예, 수고를 했어야 돼. 몇 병이야? 뭐 주량이 어떻게 되는데? 난 세 병은 마셔. 기분 좋게? 기분 좋게, 기분 좋게. 세 병 먹으면 나는 기분 좋은데 주위 사람들은 나 안 보려고 그러더라고. 주위 사람들은 그게 뭐야? 오징어. 이거 쌓았어. 냄새 날까 봐. 와, 인전 좋다. 이거를 냉장고, 이거 시원해야 되잖아. 이게 소주는 또 시원해야 되잖아. 언니, 우리가 왜 이 방을 써? 응? 우리 방에만 있는 게 뭐야? 욕조. 물 받아. 아무거나. 이 언니가 진짜 왜 이렇게 답답하게 되냐. 응? 이 언니가. 물, 야, 소주 네 병 그거 띄우려고, 시원하게 하려고 이거 언제 물 다 받아? 요만큼만 받으면 되지. 근데 저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언니들 다 꺼내 마실 것 같아, 왠지. 술만큼 뺏길 수 없어. 물 2시간, 3시간은 받아야 되겠다. 근데 나 노래 좀 가르쳐줘. 어떤 노래를? 언니 어떤 노래 가죠 내가? 이 방 제가 기다리는 게 예지원 씨가 장윤정화 될지 장윤정 씨가 예지원화 될지. 누굴 닮아? 노래 너무 잘해. 난 어머나. 응. 앞부분만. 응. 그 노래 이제 어머, 포인트는 어머나. 언니 노래 가르쳐 달라며. 어머나의 생명은 콧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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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어머나. 네. 시작. 어머나. 엄마나 진짜 잘 진짜 잘 닮아 안 해? 장윤 씨가 어릴 때 끌려가네. 기가 세네 이 친구가. 어머 그거야 언니. 이러지 마세요도 그냥 이러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거 말하셔야 돼 언니? 다시 5,6,7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어머 언니 잘하시는데요? 우리 찐스러 나갈까? 그건 제가 곤란하고요. 어, 이 노래 잘하시는데? 빙글빙글! 빙글빙글! 짠짠짠짠 짠짜란짠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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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에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있지 이게 네. 가깝지도 않고 안고 멀지도 않은. 오 잘한다 잘한다. 우리도 사람 우리도 사람. 어떻게 하나. 어떡하니 너희들 어떡하니. 우리 노래 우리 친구 어떡하니. 야 울적하는 저 세월 속에 좋아하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 두려워. 근데 그거 잠깐 하셨다고 헬스케이션네. 겨울인데 뭐. 너 오늘 이렇게 침대만 보면 누워요. 아 힘들어요. 체력이 안 좋으신가 봐. 저질이야 체력이. 역시 나이가 있으니까 널브러지시네. 이런 표현 좀 독한 표현이지만. 많았잖아. 친구가 뭐가 많아요? 한 열몇 개밖에 없었는데. 다 팔았잖아. 아, 짐을 좀 정리를 할까 언니? 그러자. 너 뭐 갖고 왔어? 언니는 뭐 갖고 오셨어요? 나는 어디 가도 약을 갖고 다녀 언니. 어머, 너 나랑 똑같. 야, 진짜? 어. 나는 이거 꼭 챙겨 먹어야 돼. 이거. 비타민? 하나씩 챙겨 먹어야 돼. 언니, 오미자물 드실래요? 진짜 우리 너무 날씬해.
야, 몸 책임다. 오늘 쌌어? 풍산 먼저 먹을래? 어, 뭐야? 풍산. 풍산 먼저 마시고 찬 거 마시자. 와, 진짜 히트다. 야, 영양센터던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거는 그 뭐예요?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건 뭐냐면 칼슘. 골다 골중 칼슘. 좋다. 마치 캐러멜 맛인데? 응, 챙겨 먹어야 돼. 칼슘 500mg. 하루에 딱 두 개씩. 오늘 피곤하시면 이거 드실래요? 약 끼는 건데. 먼저 드세요. 아주 약 호흡이 맞네, 언니라. 나 뭐 깜짝 놀랐어. 괜찮다, 지금. 진짜. 약 나눠 먹으니까. 좋은 약 나중에 공유해요, 언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거 쓰고 옆방에 놀러 가볼까? 깜짝 놀라게? 그래, 그래, 그래. 오! 되게 맘 좋은 펜션의 산장 아저씨 같아. 진짜. 아, 나가서 한번 놀래키나요? 근데 이게 진짜 나이 먹으면 볼살이 빠지나 봐요. 누구세요? 어, 깜짝이야, 왜 그래? 어, 깜짝이야, 왜 그래? 어? 언니, 그거 같은데? 맞아, 아저씨야. 여기 그거, 산장 펜션 주인 것 같아.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 버섯 먹을 것 같잖아. 슈퍼마리오. 이거 보세요. 예전 언니 고등학교 때 사진 보고 있었어요. 어머. 완전 이쁘죠? 어머. 짱이야, 지금. 느낌이 완전 좋은데. 우와, 야. 옛날 얘기예요. 어디서 쓰려고 모자를 이 산속에서? 이거 쓰고 어디 가려고? 아니 뭐 산책도 하고. 야 너 지금 딱이다 야. 나는 지쳤어. 넌 그거 같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포스가전을 총으로 빵 쏘려고 해요. 노래 어떻게 하는 거지?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작은 아이가 잡는데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 문드리려 하는 말 어떤 사냥꾼? 토끼.